네, 안녕하세요. 버핏 조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네, 마지막 추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것은 이제 SK 실더스 루키라고 하는 이 보안 전문가 과정 양성 과정입니다. 이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클라우드 보안하고 이제 데이터 보안 전문가 과정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소개하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여기에 이제 투입이 돼서 강사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안 프로젝트 강사진들이 좀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서 이게 매년마다 한 3기수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기수니까 클라우드 보안하고 데이터 보안 전문가 과정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6기수 정도의 많은 인력들을 현재 양성을 하고 있어요. SK 실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관제 쪽하고 침해사고 분석 쪽으로 굉장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관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신입들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그 보안관제 인원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제가 전환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고객사 쪽에서요. 그러면서 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과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보안 전문가 과정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년 차 지금 현재 강사로 이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프로젝트에서 만들었던 그런 컨텐츠들을 이 과정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강의를 해요. 요 시간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은 이제 9시부터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두개 과정으로 이제 나눴고요. 둘다 이제 클라우드하고 관련된 과정들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클라우드 쪽에 있는 컨설팅 쪽으로 좀더더 집중을 하냐, 이제 아키텍처 설계하고 컨설팅 쪽으로 가냐, 아니면 이제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보안 전문가 쪽으로 좀더더 가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인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쪽으로 제가 투입될지는 모릅니다. 가봐야 돼요. 예, 가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현재 데이터 보안 전문가 과정 쪽으로 이제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거하고 이제 다른 회사 이제 강사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내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저를 보기 원한다면은 미리 제가 좀 이렇게 알아봐서 제가 어디에 투입될지 나중에 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부터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제 진행을 계속하고, 매 기수마다 지금 진행을 할 때마다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K실드 과정하고 이제 뭐 BOB 과정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제 SK실더스에서는 이 SK실더스에 이제 취업을 할수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이 취업을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수료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프로젝트까지 다 진행을 하고 이제 잘 결석을 하지 않고 잘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도 좀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꼭 여기 회사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 예정자입니다. 여러분들 학사 자격증에 대한 졸업 예정자도 있기 때문에 뭐 K 실더스 같은 경우에 주니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도 일부 이제 이렇게 뽑고 있죠. BOB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요것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프로젝트 그 회사로 취업할 수 있는 분들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교육 노동부 과정하고 또 비슷하죠. 예, 그래서 요것도 졸업 예정자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취업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기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로젝트를 막 하고 있는데 이미 또 취업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30만 원 정도, 저 때는 이런 것도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월 30만 원 정도 훈련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400만 원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이제 교육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쭉 보고 그 커리큘럼에 이렇게 보면은 더 많은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 똑같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주일 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나중에 들으려면은 보통 한 200만 원 또나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몇주 동안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주일 단위로 같이 그 프로젝트 모듈, 예, 프로젝트 모듈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2, 3개월 정도의 이제 종합 프로젝트 기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보면은 4월달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9월달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되는, 예, 그런 교육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간관리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힘든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참여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능력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예, 그런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학생들을 보면은 꼭 어떤 뭐 이렇게 기술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참여하기보다도 입문자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입문자라고 해 가지고 강의에 못 쫓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건 이제 강사 이제 능력이기 때문에요,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한 이번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파트 한 3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미 이제 웹패킹이나 그 다음에 인프라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 구축, 그 다음에 가상화를 이용한 그런 구축까지 다 이제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러워졌어요. 많이 자연스럽게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하고 또 인연이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커리큘럼을 보면은 이제 보안 융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하고 이렇게 보면은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데이터 보안 쪽으로 보면은 제가 거의 모든 것을 다는 것 같아요. 1단계하고 2단계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보안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이게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 데이터 보안이나 그걸 참여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없더라고요.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각 기수마다 이렇게 겹쳐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VMware를 이용한 그런 가상화부터 시작을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가상화 환경 구축부터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나중에는 AWS를 이용한 클라우드 기반,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나 도커 환경의 그런 가상 환경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구축을 하면서 모이해킹과 침해 사고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포렌식, 뭐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단일적으로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도 팀 프로젝트 단위로 굉장히 좋은 서버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팀원들하고 그런 것들 환경들을 구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나리오 모이해킹과 그 다음에 그것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로그 분석, 그 다음에 ELK를 이용한 통합 로그 분석까지 이렇게 위협 탐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의가 이번 주까지 진행을 하고, 보안 파트 같은 경우는 이번 주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모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한 달 만에 모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모이해킹하고 침해 사고 분석들을 이렇게 쭉 진행해 나면서 이제 보고서들을 작성을 하고, 그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제가 멘토를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또 거의 비슷하게 그런 것들을 인프라 구조들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통합 로그, 그 다음에 보안 관제들, 그 다음에 침해 사고 분석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실무 프로젝트로 단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인연이 될 수 있는 SK 실더스 루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